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마이 프로틴에 잘 보이기 위해 똥꼬쇼를 했습니다. 스쿼트를 하고 운동 강의 영상들도 올렸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1년하고 2주가 되었는데 이전 1년간보다 최근 2주간 찍은 운동 영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이프로틴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안 한대요. 안타깝지만 나랑 안 한대. 저는 마프를 향해 순수한 호감을 표했지만 남들이 보기에 저는 헬스계의 장경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마프 좋아하면 안 되냐? 안 되나봐요. 저는 좋아하면 안 되나봐요. 엊그제 마프 팀메이트인 보디빌더 설기관 선수가 직접 저를 추천도 해주셨던데 덕분에 더 비참하네요. 마이프로틴 이용하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할인 코드를 드리지 못하니 설기관 선수의 할인 코드를 이용해주세요. 약쟁이들 때문에 보디빌딩이 전국체전에서 시범 종목으로 강등되고 실업팀이 없어져서 설기관 선수 같은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아무튼 운동 노름도 이걸로 끝났습니다. 보충제 스폰 받으면 어쩔 수 없이라도 몸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시 소파로 돌아와서 욕할 거고요. 제가 뭐 운동해서 30만 유튜버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저답게 구강 일두근 쓰겠습니다. 최근 제보에 의하면 데니 조시처럼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 나갔다가 약물이 적발돼서 홀 오브 쉐임에 오른 우리나라 선수 중 한 명이 세계적인 내추럴 보디빌딩 단체의 한국 지부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정황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실이라면 참 재밌어지겠네요.